안나가 읽어주는 한국 단편 소설 이야기. 장미 병들다. 이효석 싸움이라는 것을 허다하게 보아왔으나. 그렇게도 짧고 어처구니 없고 그러면서도 싸움의 진리를 여실하게 드러낸 것은 드물었다. 받고 차고 찢고 고함치고 욕하고 발악하다가 나중에는 피차에 지쳐서 쓰러져 버리는 그런 싸움이 아니라 맞고 넘어지고 항복하고 그뿐이었다. 처음도 뒤도 없이 깨끗하고 선명하여서. 마치 긴 이야기에 앞뒤를 잘라버린 필름의 몇 토막과 같이 신선한 인상을 주는 것이었다. 그 신선한 인상이 마침 영화관을 나와 그 길을 지나던 현보와 남죽, 두 사람의 발을 문득 머무르게 하였는지 모른다. 그러나 두 사람이 사람들 속에 한몫 끼었었을 때 싸움은 벌써 끝물이었다. 영화관 음식점 카페, 매약점 등이 어수선하게 질비하여 있는 뒷거리 저녁 때 바로 주렴을 들이운 식당 문 앞이었다. 그 식당에 국으로 보이는 흰옷에 흰 주발 모자를 얹은 두 사람의 싸움이었으나 한 사람은 육중한 장골이요. 한 사람은 까무잡잡한 약질이어서 하기는 그 체질에 벌써 승패가 달렸던지도 모른다. 대체 무엇이 싸움의 원인이며 원한의 근거였는지 모르나 하루 아침에 문득 생긴 분김이 아니오. 오래 두고두고 엉겼던 불만의 화풀이임은 두 사람의 태도로서 좋게 추측할 수 있었다. 말로 겨루다 못해 마지막 수단으로 주먹다짐에 맡기게 된 것임은 불악스런 두 사람의 주먹살에 나타났었으나 약질의 살기를 띤 안팡진 공격에. 한번 주춤하였던 장골은 곱절의 힘을 주먹에 다져지고 그의 면상을 오돌게 윽박았다. 소리를 치며 뒤로 쓰러지는 바람에 문 앞에 세웠던 나무분이 넘어지며 분이 깨뜨려지고 노가지 나무가 솟아났다. 면상을 손으로 가려주고 비슬비슬 일어서서 달려들려 할때 장골의 두 번째 주먹에 다시 무르게도 넘어지고 말았다. 땅 위에 문드러져서 얼굴은 두어근데 검붉게 피가 배고, 두 줄의 코피가 시로리 같은 가느다란 줄을 그으면서 흘렀다. 단번에 혼몽하게 지쳐서 쭉 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약질은 간신히 몸을 세우고 다시 한번 계신 계신 일어서서 장골에게 몸을 던지다가 장골이 날색게 몸을 피하는 바람에 걸어보지도 못한 채. 또 나가 쓰러지고 말았다. 한참이나 죽은 듯이 고요한 속에서 코만 흙흑 울리더니 마른 땅에는 금시에 피가 흘러 넓게 퍼지기 시작하였다. 졌다. 짧게 한마디. 그러나 분한 듯이 외쳤으니 그것으로 싸움은 끝난 셈이었다. 항복이냐? 장골은 음실도 하지 않고 마치 그 벅찬 힘과 마음의 티끌만큼의 영향도 받지 않은 듯이 유들유들하게 적수를 내려다보았다. 힘이 무척 그렇지 그리 쉽게 항복하겠냐? 뼈다구에 힘좀 맺히거든 다시 덤비렴. 그래 그때까지 네 목숨 살려둔다. 의젓하고 유유하게 대꾸하면서 약질이 피투성의 얼굴을 넌지시 쳐들었을 때 현보는 그 끔찍한 꼴에 소름이 끼쳐서 모르는 결에 남죽의 소매를 끌었다. 남죽도 현장에서 얼굴을 피하며 재촉을 기다릴 겨를 없이 급히 발을 돌렸다.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우연히 목도하게 된그 도련한 장면에서 받은 감격이 너무도 컸다. 강하고 약하고 이기고 지고 이두길 뿐. 지극히 간단하다. 강약이 부동으로 억센 장골 앞에서는 약질은 욕을 보고 그 자리에 폭삭 쓰러져 버리는 그한 장의 싸움 속에서 우연히 시대를 들여다 본듯 하여서 너무도 짙은 암시에 현보는 마음이 얼떨떨 하였다. 흡사 약질 같이 자기도 호데기 얻어맞고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듯 또한 실감이 전신을 저리게 흘렀다. 영화의 한 토막과도 같이 아름답지 않아요? 슬프지 않아요? 역시 그 장면에서 받은 감동을 말하는 남죽의 눈에는 눈물이 어려 보였다. 아름답다는 것은 폐한 편을 동정함일까? 아름다운 까닭에 슬프고 슬프리 만큼 아름다운 것. 눈물까지 흘리게 한 것은 별수 없이 그나 누구나가 처하여 있는 현대 의식에서 온 것임을 생각하면서 현보는 남죽을 뒤세우고 거리목 찾집문을 밀었다.차를 청해 마실 때까지도 현보와 남죽은 그 싸움의 감동이 종채 사라지지 않아서 피차에 별로 말도 없었다.불쾌하다느니보다는 슬픈 인상이었다. 슬픔으로 인하여 아름다운 것이었음을 남죽과 같이 현보도 느끼게 되었다. 그렇게까지 신경을 민첩하게 일으켜 세우게 된 것은 잠깐 보고 나온 영화 때문이었던지 모른다. 영화관에서는 마침 목격자가 걸려있어서 우연히 보게 된그 아름다운 한편이 장면 장면 남죽을 울렸다. 전체로 슬픈 이야기였으나 가련한 주인공의 운명과 애잔한 여주인공의 자태가 한층 마음을 찔렀다.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여윈 어린 자식을 데리고 늙은 어머니가 어둡고 처량한 저녁에 무덤 쪽을 바라보는 장면과 흐린 저녁 때의 빈민가 다리 아래 장면과는 금시의 눈물을 쏟게 하였다. 다리 아래 장면에서는. 거지의 자동풍금소리에 집집에서 뛰어나온 가난한 구민들이 그 슬픈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기 시작하였다. 요란한 소리를 듣고 순검이 달려와서 춤을 금하고 사람들을 해칠 때 억울한 혐의로 아버지를 재판한 늙은 검사는 양심의 가책을 조금이라도 덜려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항의를 하나 용납되지 못하고 사람들은 하는 수 없이 비슬비슬 그 자리를 헤어진다. 그 웅성거리는 소리는 측근한 꼴들이 실감을 가지고 가슴을 죄었다. 어두운 속에서 남죽은 흐르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몇 번이고 훔쳐냈다. 눈물로 부덕부덕한 얼굴을 가지고 거리에 나오자 당면하게 된 것이 싸움의 장면이었다. 여러 가지의 감동이 한데 합쳐서 새 눈물을 자아내게 한 것이다. 하기는 남죽들의 현재의 형편 그것이 벌써 눈물 이상의 것이기는 하다. 두 주일 이상을 겪고 가재 나온 것이 불과 며칠 전이었다. 남죽은 현재의 초라한 꼴빈 주머니에 고향에 돌아갈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다른 도리도 없이 진퇴의 유곡의 처지에 있는 셈이었다.목격자 속의 주인공들보다 조금도 나을 것이 없었다.현보와 막연히 하루를 지우려 영화 구경을 나선 것도 뚜렷한 지향 없는 닥치는 대로의 길.그 자리에 뜻이었다.온전히 그날그날에 떠도는 부평초요.길은 배요. 목표 없는 생활이었다. 극단 문화자가 설립되자마자 와이된 것이 두 주일 전이었다. 지방 공연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려고 일부러 서울을 떠나 지방의 도회로 내려와 기폭을 든 것이었으나 그것이 도리어 화되어 엄격한 수준에 걸린 것이었다. 인원을 짜고 각 번을 선택하고 모든 준비를 마친 후 첫째 공연을 내려왔던 것이 그렇다 할 이유 없이 의외에도 거슬리는 바 되어 한꺼번에 몰아가 버렸다. 거듭 돌아보아야 그럴만한 원인은 없었고 다만 첩첩한 시대의 구름의 탓임을 짐작될 뿐이었다. 각본을 맡은 현보는 고향이 바로 그곳인 탓으로인지 의외에도 속히 놓이게 되고 뒤를 이어 남죽 또한 수월하게 풀리게 되었으나 나머지 인원들은 자본을 댄 민삼, 연출을 맡은 인수, 배우인 학준 그외 몇몇은 아직도 날이 먼 듯하였다. 먼저 나오기는 하였으나 현보와 남죽은 남은 동무들을 생각하고 또한 가지 자신들의 신세를 돌아보고 우울하기 짝 없었다. 하는 노릇 없이 허구한 날 거리를 헤매는 수밖에 없던 현보 역시. 별 목표 없이 유행 가수를 지원해 보았다. 배우로 돌아서 보았다 하던 남죽객이 극단의 설립은 한 희망이요 자극이어서 별안간 보람 있는 길을 찾은 듯도 하여 마음이 뛰고 흥이 나는 것이 의외의 타격에 길을 꺾기우고 나니 도로 제자리에 주저앉은 셈이었다. 파랗게 우러러 보이던 하늘이 조각조각 부서져 버리고. 다시 어두운 구렁텅이로 밀려 빠진 격이었다. 현보의 창작 각본, 허러진 무대와 오늘의 번역극 고래의 한막이 상영 예정이어서 남죽은그두 각본의 여주인공의 역할을 자기의 비위에 맞는 것으로 그지없이 사랑하였다. 예술적 흥분 외에 또한 가지의 기쁨은 그런 줄 모르고 내려왔던 길에 구면인 현보를 7년 만에 뜻밖에 다시 만나게 된 것이었다. 이기운은 현보에게도 물론 큰 보람이자 기쁨이었다. 극단의 주목을 보게 된 민삼이 서울서 적어 내려보낸 인원의 열명 속에 여배우 해련의 이름을 발견하고 현보는 자기 작품의 주연을 맡은 그 여배우가 대체 어떤 인물일꼬 하고 호기심이 일어났을 뿐 무심히 덮어두었던 것이 막상 일행이 내려와 처음으로 상면하게 되었을 때, 그가 바로 남 죽임을 알고, 어지간히 놀랐던 것이다. 해려는 여배우로서의 예명이었다. 7년 전에 알고는, 그 후, 까딱 소식을 몰랐던 남 죽은, 그런 경우, 그런 꼴로 우연히 만나게 될 줄이야. 피차의 짐작도 못 하였던 것이다. 지난 날을 돌아보면서, 그날 밤 둘은, 끝없는 이야기와 추억에 잠겼다. 서울서 학교에 다닐 때 우연히 세중 남죽 자매를 알게 된 것은 그들이 경영하여 가는 책점 대중원에 출입하게 된 때부터였다. 대중원은 세중이 단독 경영하여 가는 것이었고 남죽은 당시 여학교에서 공부하는 몸으로서 형의 가게에 기식하고 있는 셈이었다. 세중의 남편이 사건으로 들어가기 전에 뒷일을 예류하고 가족들의 호구지책으로 미리 버린 것이 소규모의 책점 대중원이었다. 남편의 누일날을 몇 해고간에 기다려가면서 세죽은 정막한 홀몸으로 가게를 알뜰히 보면서 어린 것과 동생 남죽의 시중을 정성껏 들었었다. 남죽은 어린 나이에도 철이 들어서 가게에 버려놓은 진보적 서적을 모조리 읽은 나머지 마지막 학년 때에는 오돌지게도 학교에 일어난 사건을 지도하다가 실패한 끝에 쫓겨나고 말았다. 학업을 이루지도 못한 채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어 그 후로는 별수 없이 가게 일을 도울 뿐 건둥건둥 나를 지우는 수밖에 없었다. 소설을 닥치는 대로 읽어대고 아름다운 목성을 놓아 노래를 불러대곤 하였다. 목소리를 닦아서 나중에 성악가가 되어볼까도 생각하고 얼굴의 윤곽이 어글어글한 것을 자랑삼아 영화 배우로 나갈까도 꿈꿨다. 그 시기에 그를 꾸준히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던 현보는 그 남다른 환경에서 자라가는 늠출한 처녀의 자태 속에 물론 시대적 열정과 생장도 보았으나 더 많이 아름다운 감상과 애끌룽 꿈을 엿보았던 것이다 단발한 머리를 부수수 해뜨리고 밋밋하고 건강한 육체로 고운 멜로디를 읊조릴 때에는 그의 몸 그대로가 구석구석의 아름다운 꿈을 한방 머금은 흐뭇한 꽃이었다 건강한 그러나 상하기 쉬운 한 송이의 꽃이었다 참으로 아담한 꽃을 보는 심사로 현보는 남죽을 보아왔다. 그러나 현보가 학교를 마치고 서울을 떠날 때가 그들과의 접촉의 마지막이었으니 동경에 건너가 몇 해를 군뒤 고향에 나와 일없이 지내게 된 전후 7년 동안 다만 책점 대중원이 없어졌다는 소문을 풍편에 들었을 뿐이지. 그뒤 그들이 고향인 관북으로 내려갔는지 어했는지 남죽과 세죽의 소식은 생각해보지도 못했고, 미처 생각에 떠올리지도 않았다. 그만한 여유조차 없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각은커녕 자신의 생활이 눈앞에 가로막히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현대인으로서의 자기 개인에 대한 생각이 줄을 찾기 어렵게 갈피갈피로 찢어졌다 갈라졌다 하여 뒤섞이는 까닭이었다. 7년 후에 우연히 만나고 보니, 시대의 파도에 농락되어 꿈은 조각조각 사라지고 피차의 그 꼴이었다. 하기는 그나마 무대 배우로 나타난 남죽의 자태에 옛 꿈의 한 조각이 아직도 간당간당 달려 있는 셈 있는지 모르나 아담하던 꽃은 벌써 좀 먹기 시작한 그 어디인지 휘질그러진 한송이임을 현보는 또렷이 느꼈다. 시간을 보고 차집을 나와. 현보는 남죽을 데리고 큰거리 백화점으로 향하였다. 중구와 만나자는 약속이었다. 가난한 교원을 졸라대문 마치 벼룩에 피를 긁어내려는 격이었으나, 그러나 현보로서는 가장 가까운 동무이므로 중구에게 터놓고 남죽의 여비의 주선을 비추어둔 것이었다. 남죽에게는 지금 살까 죽을까 문제가 아니라. 목격자 속의 빈민들에게 거리의 음악이 필요하듯이 고향으로 내려갈 여비가 필요하였다. 꿈의 마지막 조각까지 부서져 버린 이제 별수 없이 고향으로 내려가 몸도 쉬이고 마음도 가다듬는 수밖에 없었다. 고향은 넓은 수성 평야의 한가운데여서 거기에서는 형 세주기 밭을 가꾸고 염소를 기르고 있다는 것이었다. 남편이 한번 놓였다 재차 들어가게 된후 세죽은 이번엔 고향에다 편편하게 자리 를 잡고 책점 대신에 평야의 한복판에서 염소를 기르게 되었다는 것이다. 도에 지친 남죽에게는 지금 무엇보다도 염소의 저지 그리웠다. 염소의 저지 벌떡벌떡 마시고 기운차게 소생됨이 한 가지의 원이었다. 몇십 원의 노자찜을 동무에게까지 빌리기가 현보로서는 보람없는 노릇이었으나 늘 메말라서 누런 현대의 악마와는 인연이 먼 그로서는 하는 수 없는 것이었다. 차집이라도 경영해 볼까 하다가 아버지에게 호통을 들은 후부터는 돈을 다 쓰기도 불쾌하여서 주머니에는 차한장갑조차 동떨어질 때가 있었다. 누구나 다 말하기를 꺼려하고 적어도 초연한 듯이 보이려고 하는 돈의 명제가 요사이 와서는 말하기를 부끄러워리만지 자나깨나 현보의 머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 악마에 대한 절실한 인식은 일종의 용기를 낳아서 부끄러울 것 없이 중구에게 여비 일건을 부탁하고 남주에게는. 고향 언니에게도 간청의 편지를 내도록 천연스럽게 일렀던 것이다. 그러나 막상 휘즐그레한 포라 양복에 땀에 젖 모자를 쓴 가련한 그를 대하였을 때 현보는 중구에게 그것을 부탁하였던 것을 일순 뉘우쳤다. 휘답답한 그의 꼴이 자기의 꼴과 매일반임을 보았던 까닭이다. 그래도 의젓한 걸음으로 층계를 걸어올라 식당에 들어가 두 사람에게 자리를 권하고 음식을 분부하고 난후 중구는 손수건을 내서 꺼릴 것 없이 얼굴과 가슴의 땀을 한 바탕 훔쳐냈다. 양해하게 집에는 아이들이 들끓고 아내는 만삭이 되어서 배가 대상 같은데도 아직 산파도 못 됐네. 다다리 빗쟁이들은 한두름씩 문간에 와서 왕먹구리 같이 와구락을 지저대고. 아이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는지 이제는 벌써 자살의 길밖에 는 눈앞에 보이는 것이 없네 별수 있던가 또 교장에게 구구이 사정을 하고 한 장을 간신히 둘러왔네 약수에서 미안하나 보태 쓰도록 하게 봉투에 넣고 말고 풀 없이 구겨진 지전 한 장을 주머니에서 불쑥 집어내서 현보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다. 현보는 불현듯이 가슴이 찌르르하고 눈시울이 뜨거웠다.손 안에 남은 부풀어진 지정과, 땀 배인 동무의 손에 채온에 찐득한 우정이 친친히 얽혀서 불씨의 가슴을 조인 것이다남죽은 새삼스럽게 고맙다는 뜻을 표하기도 겸연쩍어서 똑바로 그를 바라보지도 못하고 시선을 식탁 위에 떨어뜨린 채. 손가락으로 머리카락을 오리오리 매만질 뿐이었다. 낯이 익지도 못한 여자의 앞에서까지 가리울 것 없이 집안 사정 이야기를 터놓고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가난한 시민의 자태가 딱하고 측은하고 용감하여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살며시 꺼지고도 싶은 무거운 좌중의 기분이었다. 거리에 나와 중구와 작별한 뒤에까지도 현보들은 심사감 없이 울가망하였다. 현보는 집에 돌아가기가 울적하고 남죽 또한 답답한 숙소에 일찍 들어가기가 싫어서 대중 없이 방거리를 거닐기 시작하였다. 동무가 일껏 구해준 땀내 나는 돈을 도로 돌릴 수도 없어 그대로 지니긴 하였으나 갖출 것도 있고 하여 여비로는 적어도 그 다섯 곱절이 소용이었다. 현보는 다른 방법을 생각하기로 하고 그한장 돈의 운명을 온전히 그날 밤의 발길에 지양에 맡기기로 하였다. 레코드나 걸고 폭스 트롯이나 마음껏 추어보았으면 하는 것이 남죽의 청이었으나 거리에는 춤을 출만한 곳이 없고 현보 자신 춤을 모르는 까닭에 뒷골목을 거닐다가 결국 조촐한 바에 들어갔다. 솔레나는 진을 남죽은 사양하지 않고 몇 잔이고 거듭 마셨다. 어느 겨에 주량조차 그렇게 늘었나 하고 현보는 놀라고 탐복하였다. 제법 술자리를 잡고 얼굴을 붉게 물들이고 무산의 시선 속에 어울려 나가는 솜씨는 상당한 것으로 보였다. 술이 어지간히 돌았는지 체면 불구하고 레코드에 맞춰 몸을 으쓱거리더니 나중에는 자리를 일어서서 춤의 자세를 하고 발끝으로 달가닥달가닥 달가닥 춤을 추는 것이었다. 현보 역시 추흉을 못 이겨 굳이 그를 말리지 않고 현혹한 눈으로 도리어 그의 신기한 재주를 바라볼 뿐이었다. 술은 요술쟁이인지 혹은 춤추는 세상의 도덕은 원래 허랑한 것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은 맞은편 자리에 앉았던 아까 남죽의 귀에다 귀속 말로 거리의 불왕자 백만장자의 아들이라고 가르쳐주었던 그 사나이가 성큼 일어서서 남죽에게 춤을 청하는 것이었고 더 이상한 것은 남죽이 즉시 응하여 팔을 겨르고 스텝을 밟기 시작한 것이었다. 그것이 춤의 도덕인가 보다고만 하고 현보는 웃는 낯으로 한참이나 바라보고 있었으나 손님들의 비난의 소리 속에 벼랑간 여급이 달려와서 춤은 금물이라고 실색하고 두 사람을 가르는 바람에 현보는 문득 정신이 들면서 이 난잡한 꼴에 새삼스럽게 눈썹이 찌푸려졌다. 남죽의 취중의 행동도 지나쳐 허랑한 것이었으나 벼랑간 나타난 불황자의 유들유들한 심보가. 불현듯이 괘씸하게 느껴져서 주에 대한 체면과 불쾌한 생각에 책임상 비틀거리는 남죽의 팔을 끌고 즉시 그 자리를 나와버렸다. 쓸데없이 허튼 곳에 그를 끌고 온 것이 뉘우쳐져서 분이 좀채 가라앉지 않았다. 아무리 불황자기로 생면보지에 소락소락해? 안된 녀석. 노여하실 것도 없는 것이... 춤추는 사람끼리는 춤을 청하는 것이 모욕이 아니라 도리어 존경의 뜻인걸요? 제법 춤의 격식이 익숙하던데요? 남죽의 항의에는 한마디도 대꾸할 바를 몰랐으나 그러면 그 괘씸한 심사는 질투에서 나온 것이었던가? 그렇다면 남죽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 셈인가 하고 현보는 자신의 마음을 가지가지로 의심하여 보았다. 참기 싫어요. 견딜 수 없어요. 죄수같이 이벽 속에만 갇혀 있기가. 어서 데려다 주세요, 데이비드. 이곳을 나갈 수 없으면, 이 무서운 배에서 나갈 수 없으면, 금방 미칠 것도 같아요. 집에 데려다 주세요, 데이비드. 벌써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어요. 주의와 침묵이 머리를 가위같이 누르는 걸요? 무서워. 얼른 집에 데려다 주세요. 남죽은 남죽으로서 딴소리를 듣고 보니 온일의 고래의 구절구절을 아직도 치웅에게 온 목소리로 대로상에서 마치 무대에서와 같은 감정으로 외치는 것이었다. 북극해상에서 애니가 남편인 선장에게 애원하고 호소하는 그 소리는 그대로가 바로 남죽 자신의 절실한 하소연이기도 하였다. 이런 생활은 나를 죽여요. 이 추위, 무섬, 공기가 나를 협박해요. 이 정막, 가는 날, 오는 날, 허구한 날, 똑같은 회색 하늘. 참을 수 없어요. 미치겠어요. 미치는 것이 손에 잡힐 듯이 알려요. 나를 사랑하거든. 제발, 집에 데려다 주세요. 원이에요. 데려다 주세요. 이튿날은 또 하루 목표 없는 지난 날의 연속이었다. 간밤의 무더운 기억도 있고 남죽에게 대한 말끔하게 청산하지 못한 뒤를 끄는 감정도 남아있고하여 현보는 오후도 훨씬 늦어서 남죽을 찾았다. 아직도 눈알이 붉고 정신이 개운하지 못한 남죽의 청을 들어 소풍겸 강으로 나갔다. 서선 지방의 그 도에는 산도 아름다우려니와 물의 고을이어서 여름 한철이면 강 위에는 배가 흔하게 떴다. 나룻배 외에 지붕을 덩그렇게 단 놀이배와 보트와 모터보트가 강 위를 촘촘하게 덮었다. 놀이배에서는 노래가 흐르고 춤이 보여서 물은 녹은 나무 그림자를 띄운 고요한 강위는 즐거운 유원지로 변한다. 산 넘어 저편은 바로 도에서의 생활과 싸움으로 들볶다 거리 것만 산 넘어 이편은 그와는 별세상인양 웃음과 노래와 흥이 지천으로 물 위를 흘렀다 현보와 남죽도 보트를 세내서 타고 그 속에 한목 끼어서 시원한 물 세상 사람이 된 듯도 싶었다 백양나무가 늘어선 위로. 흰 구름이 뭉실뭉실 떠서 강 위에서는 능라도 일대의 풍경이 가장 아름다웠다. 현보는 손수 노를 저으면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 섬께로 향하였다. 속을 헤아릴 수 없는 푸른 물결이 배전을 찰싹찰싹 쳤다. 언니에게서 편지가 왔는데 요새는 염소젖도 적고. 그렇게 쉽게 노자를 구할 수 없다나요? 남죽은 소매 속에서 집어낸 편지를 봉투지의 선호 조각으로 쭉쭉 찢더니 물 위에 살며시 뛰었다. 별로 언니를 원망하는 표정도 아니요 다만 침착한 한마디의 보고였다. 며칠 동안 카페에 들어가 여금 노릇이나 해서 돈을 벌어볼까요? 이역 원망의 소리가 아니고. 침착한 농담으로 들리기는 하였으나 그 어디인지 자포자기의 기색이 보이지 않는 것도 아니었다. 자차 무슨 방법이든지 있을 텐데 뭘 그리 조급하게 군단 말이오? 현보는 당치 않은 생각은 당초에 말살시켜 버리려는 듯이 어새가 급하고 퉁명스러웠다. 그러나 고향을 그리는 남죽의 원은 한결같이 절실하였다. 얼음 속에 갇혀 있으면 추억조차 흐려지나 봐요. 벌써 먼 옛일 같아요. 지금은 6월, 라일락이 뜰 앞에 한창이고 담 위에 장미는 벌써 봉오리가 앉았을걸요? 이것은 남죽이 늘 즐겨서 외는 고래 속의 한 구절이었으나 남죽의 대사는 이것으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었다. 물 위에 둥둥 떠서 멀리 사라지는 찢어진 편지 조각을 바라보며 남쪽의 고향을 그리는 정은 줄기줄기 면면하였다. 솔굴서 시작해서 바다 있는 쪽으로 평야를 꿰뚫는 흰 방축이 바로 마을 앞을 높게 내다고 있어요. 방축이라니 그렇게 긴 방축이 어디 있겠어요? 포플러 나무가 모여서고. 국제열차가 갈리는 정거장 근처를 지나 바다까지 그은 심리장관을 일직선으로 뻗쳤는데 인도교와 철교 사이를 거닐기에도 20분이나 걸려요. 물한 방울 없는 모래개천을 끼고 내달은 넓은 둑은 희고 곱고 깨끗해서 마치 푸른 풀밭에 백목으로 무한대의 일직선을 그은 것도가 수 둥 양편으로 잔디가 깔린 속에 쑥이 나고 페랭이 꽃이 피어서 저녁 해가 짜링짜링 쪼이면 메뚜기와 찌르레기가 촐량하게 울지요. 풀밭에는 소가 누운 위로 이름 모를 새가 풀 위를 스치면서 약게 날고 마을로 향한 쪽에는 조, 수수 옥수수밭이 연하여서 일하는 처녀 아이가 두어 사람씩은 보이죠. 여름 한철이면 조카 아이와 같이 염소를 끌고 그두 귀를 거닐면서 세월 없이 풀을 먹여요. 항구를 떠난 국제 열차가 산모퉁이를 돌아 기적소리가 길게 벌판을 올려올 때, 풀 먹던 염소는 문득 뿔을 세우고 수염을 들이우고 애매하고. 새침하게 한바탕 울어대곤 해요. 마을 앞에 그 두굴, 고향의 그 벌판을 나는 얼마나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리운지 몰라요. 남죽의 장황한 고향의 묘사는 무대 위에서와는 또 다르게 고요한 강물 위를 자유롭게 흘러내렸다. 놀리배에서 흘러나오는 레코드의 음악이 속된 유행가가 아니고, 만약 교양학의 반주였던들 남주의 대사는 마디마디 아름다운 전원교양곡으로 들렸을 것이다. 그의 전원교양악에 취하였던 것은 아니나 그의 고향에 대한 적어도 현재 이외의 생활에 대한 그리운 정이 얼마나 간절한가를 느끼며 현보는 속히 여비를 구해야 할 것을 절실히 생각하면서 능나도와 반월도 사이의 여울로 배를 저 올렸다. 야타는 저스나 센 물살을 거슬러 저으면서 섬에 오를 만한 알맞은 물길 슬글 찾았다. 첫 가을이면 송이의 시절. 좀 있으면 솔글로 풋송이 따러 가는 마을 사람들이 둑 위를 히끗이끄 올라가기 시작하겠어요. 본 곳이 흙을 떠받들고 올라오는 송이를 찾았을 때 기쁨. 바구니에 듬짓하게 따가지고 식구들과 함께 두 길을 걸어 내려올 때면 송이의 향기가 전신에 흠뻑 배지어. 풋송이의 향기, 고래 속의 라일락의 향기 이상으로 제겐 그리운 것이에요. 듣는 동안에 보지 못한 곳이었건만 현보에게도 그의 말하는 고향이 한없이 그리운 것으로 생각되었다. 물의 바닥이 보이는 강가로 배를 몰아놓고 섬 기슭을 잡으려 할때 배가 몹시 요동하는 바람에 꿈에 잠겼던 남죽은 금시의 정신이 깬 모양이었다. 백양나무가 늘어선 사이로 새 풀이 우거져서 섬 속은 단 걸음에 뛰어 들어가고도 쉽게 온통 푸르게 엿보였다. 발을 벗고 물 속을 걷기도 귀치 않아서 남죽은 배전에 올라서서 한 걸음의 기습까지 뛰어 건너려 하였다. 뒤뚝거리는 배를 현보가 뒤에서 붙들긴 하였으나 원체 물의 거리가 먼데도 남죽은 못 미치는 다리에 풀뿌리를 밟는 까닭에 껑청 발을 건너자 배가 급각도로 기울어지며 현보가 위태하다고 느꼈을 순간 풀뿌리에서 미끄러지며 전신을 물속에 채워버렸다. 현보가 즉시 신발재로 뛰어들어 그의 몸을 붙들어 일으키긴 하였으나 전신은 물에 빠지었다. 팔에 걸린 몸이 빨래짐같이도 차고 무거웠다. 하루의 작정이 흐려지고 섬의 행락이 틀어졌다. 소풍이 지나쳐 목욕이 된 셈이나 물에 빠진 꼴로는 사람들 숲에 섞일 수도 없어 두 사람은 외따로 떨어져 섬 속의 양지를 찾았다. 사람들이 엿보지 못하는 호젓한 외딴 곳에서 젖은 옷을 대충 말리는 수밖에 없었다. 현보는 신과 바지를 벗어서 널고 남죽은 소금만을 남기고 치마 저고리를 벗어서 양지 쪽풀 위에 펴놓았다. 차라리 해수욕복이나 입었던들 피차의 과히 아르한 꼴들은 아니었을 것이나 옷을 반씩 들 벗은 이지러진 자태 마치. 꼬리와 죽지를 뽑히고 물벼락을 맞은 자웅의 닭과도 같은 허수한 꼴들은 한층 우스운 것이었다. 더구나 팔다리와 어깨를 온전히 드러내고 젖어서 몸에 붙은 속옷바람으로 풀밭에서 남죽의 꼴은 더욱 보기 딱한 것이어서 그 자신은 그다지 스스로 여기지 않음에도 현보는 똑바로 보기 어려워 자주 외면하지 않을 수 없었다. 별수 없이 그꼴 그대로 틀어진 반날을 옷 말리기에 허비하고 해가 진후채 마르지도 못한 축축한 옷을 떨쳐 입고 다시 배를 젓고 내려올 때두 사람은 불씨에 마주보고 껄껄 웃어댔다. 하루에 이지러진 희극을 즐겁게 끝막으려는 듯 웃음소리는 고요한 저녁강 위에 낭낭하게 퍼졌다. 그 꼴로 혼자 돌려보내기가 어려워. 현보는 그 길로 남죽의 숙소에 들른 채 처음으로 밤이 익숙할 때까지 같이 지내게 되었다. 뜻 속의 것이었든지 혹은 뜻 밖의 것이었든지 그날 밤 현보는 또한 남죽과 모든 열정을 주고받았다. 그것은 반드시 한쪽만의 치우친 감정의 발작이 아니라 피차의 똑같은 감정의 말하자면 공동 합작이었으며, 그 감정 또한 우연한 돌발적인 것이 아니요. 참으로 7년 전부터 내려오는 묵고 익은 감정의 합류였다. 늦은 밤거리에 나왔을 때 현보는 찬란한 세상을 겪은 뒤에 커다란 피곤을 일시에 느꼈다. 일이 일인 만큼 큰 경험 후에 오는 하루를 현보는 집에 묻힌 채. 가지가지 생각에 잠겼다. 묵은 감정의 합류라고는 하더라도 하필 그 시간에 폭발된 것은 이때까지 피차의 감정을 감추고 시험해왔던 까닭일까. 그런 감정에는 반드시 교회라는 것이 필요한 탓일까 생각하였다. 결국 장구한 시기를 두었다가 알맞은 때를 가는 보아 피차의 훔쳐낸 감정에 지나지 않았다. 사랑이라기에는 너무나 어처구니없는 것인지 모르나, 그러나 사랑이 아니라고 할 수도 없는 것이, 비록 미래의 계획이 없는 한막의 애욕극이었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오랜 시간의 양해가 있었던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남죽의 마음 또한 그러려니 생각하면서도 현보는 한편 남자된 욕심으로. 남주에 허랑한 감정을 의심도 하여 보았다. 대체 지난 7년 동안에 그에게는 완전히 과로 안에 비밀인 남주의 생활이 어떤 내용의 것이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에게 있어서 간간이 생리의 정리가 필요한 듯이 남주에게도 그것이 필요하지 않았을까? 혹은 한 번쯤은 결혼까지 하였다가 실패하였는지 모르며 더 가깝게, 가령, 그와 다시 만나기 전에 친히 지냈던 민삼과는 깊은 관계가 없었을까 하는 생각이 갈피갈피 들었으나, 돌이켜보면, 그렇게 그의 결벽하기를 원하는 것은 순전히 자기 자신의 지나친 욕심이며, 그것을 희망할 자격은 자기에게는 없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다. 과로안의 비밀, 그의 눈에 비치지 않은 부분의 생활은 그의 관계할 바 아니며 다만 그로서는 그에게 보여준 애정만을 달게 여기면 족한 것이라고 결론하며 그의 애정을 너그럽게 해석하려고 하였다. 값으로 산 애정은 아니었으나 남죽의 처지가 협작한 만큼 현보는 애정에 대한 일종의 책임을 느껴 그의 여비일 건을 더욱 절실히 생각하게 되었다. 그를 오래도록 붙들어 둘수 없는 이상, 원대로 하루라도 속히 고향에 돌려보내는 것이 애정의 의무일 것 같이 생각되었다. 여비를 갖춘 후 떳떳이 만날 생각으로 그밤 이후 며칠 동안은 남죽을 찾지 않았다. 여비를 갖춘 데야 생판 날탕인 현보에게. 버젓한 도리가 있을 리 없었다. 이미 친한 동무 중구에게 한번 청을 걸어 여의치 못한 이상 다시 말해볼 만한 알맞은 동무는 없었으며 그렇다고 그의 일신에 돈으로 바꿀 만한 귀중한 물건을 지닌 것도 아니었다. 옳은 길이라고는 생각지 않았으나 별수 없이 남은 한 길을 취할 수밖에 없었다. 진종이를 노리다가 사랑문갑에서 예금통장을 집어내기에 성공하였던 것이다. 은행과 조합의 통장이 허다한 속에서 우편 예금통장을 손쉽게 집어내 도장까지 위조하여 소용의 금액을 감쪽같이 찾아내긴 하였으나 빽빽한 주의 아래에서 그것에 성공하기에는 온 이틀을 허비하였다. 가정에 대한 그 불축한 반역이 마음을 괴롭히지 않는 바도 아니었으나 그만한 희생쯤은 이루어진 애정에 대한 정성과 봉사의 생각으로 닦아버리려고 생각하였던 것이다. 그밤 이후 처음으로 만나는데 소용의 금액을 넌지시 내놓음이 받은 애정의 대상을 갚는 것도 같아서 겸연쩍긴 하였으나 그러나 한편 돈을 가진 마음은 즐겁고 넉넉하였다. 마음도 가뿐하고 걸음도 시원스럽게 현보는 오후는 되어서 남죽의 여관을 찾았다. 여관 안은 전체로 감감하고 방에는 남죽의 자태가 보이지 않았다. 원치 아무 세간도 없는 방인 까닭에 텅빈 방안을 현보는 자세히 살펴볼 것도 없이 문을 닫고. 아마도 놀러 나갔으려니 하고 거리로 나왔다. 찻집과 백화점을 한 바퀴 돌고는 밤에 다시 찾기로 하고 우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뜻밖의 남죽의 엽서가 책상 위에 있었다. 연필로 적은 사연이 간단하게 읽혔다. 왜 며칠 동안 까딱 오시지 않았어요? 노여운 일 계세요? 여러 날 폐만 끼친 채 여비가 되었기에 즉시로 떠납니다. 아마도 앞으로는 만나 뵙기 조련치 않을 것 같아요. 네네, 안녕히 계셔요. 남주고 올림. 도련한 보고에 현보는 길을 뽑히고 즉시로 뒷걸음을 쳐서 여관으로 향하였다. 여러 날안 왔다고 칭원을 하면서 무슨 까닭에 그렇게도 무심하고 급스럽게 떠나버렸을까? 여비라니, 닫다가 50원의 여비를 대체 어떻게 해서 구하였을까? 짜장 며칠 동안 카페 여금 노릇이라도 한 것일까? 여러 가지로 생각하면서 여관에 이르러 다시 방문을 열어 보았을 때 아까와 마찬가지로 텅빈 것이었으나 그런 줄 알고 보니 사실 구석에 가방조차 없었다. 경솔한 부주의를 내책하면서, 그제야 곡절을 물어보러 아문을 들어서서 주인을 찾았다. 꾸준히 일을 하던 노파는 치맛자락으로 손을 훔치면서 한마디 불어대고 싶은 듯도 한 눈치로 뜰 안에 나서며 간밤에 부랴부랴 걷어가지고 떠났다는 소식을 첫마디에 이르고는 뒤슬뒤슬 속이는 웃음을 띄었다. 그게 대체 여배우요? 여학생이요? 신식 여자들은 겉만 보곤알 수가 없으니 무슨 소리를 하려는 수작인고 하고 그다지 반갑진 않았으나 현보는 잠자고 있을 수만 없어서 여학생으로도 보입디까 뒤려 한마디 반문하였다. 음 그럼 여배우군 어쩐지 행동거지가 보통이 아니야 아무리 여학생이로 학생의 저심머리가 그럴까 했더니. 그게 여배우 그려? 행동이 어찌했단 말이오? 하긴 여배우는 거방 그렇다 디다만 말이 시끄러워질 눈치여서 현보는 귀치 하은 생각에 말머리를 돌렸다. 식비는 다치렀나요 그러나 그한 마디가 도리어 풀숲에 배임을 쑤신 셈이었다. 노파의 말주머니는 막았던 보살같이 한꺼번에 터져 나오기 시작하였다. 식비 여부가 있겠소 푸른 지전이 지갑 속에 두둑하던데 수단도 능나는 어렴만 백만 장자의 자식을 척척 끌어들이는 걸 보면 여간 내기가 아닌가비여 아이고 그런 줄 알고 그랬는지 어쨌는지 아마 첫눈에 후려된 눈치인데 하룻밤 정을 져도 부자 자식이 좋기는 좋거든 만숭한 날탕이 든 것이 하룻밤 새 지전이 불룩하게 쓰러든단 말이오. 격이 되기는 됐어. 하룻밤을 지냈을 뿐인데 이튿날도 살랑 떠난단 말이오. 청천의 벼락이었다. 놀라고 어처구니가 없어서 노파의 입을 쥐어박고도 싶었으나 그러나 실성한 노파가 아닌 이상 거짓말도 아닐 것이어서 현보는 다만 벌렸던 입을 담을 수 없었다. 백만정자의 자식이라니. 누구란 말이오? 아마도 말소리가 모르는 결에 떨렸던 것 같다. 아이 모르시오 김장노 아들 마리에다. 불황자로 유명한. 현보는 아찔해지며 골이 핑 돌았다. 더 물을 것도 없고, 흉측한 노파의 꼴조차가 불현듯이 보기 싫어져서. 뒤도 돌아보지 않고 허둥허둥 여관을 나와 버렸다. 그것이 여비의 출처였던가? 모르는 결에 입술이 찡그러지면서 제 스스로를 비웃는 웃음이 흘러나왔다. 김장로의 아들이라면 며칠 전 바에서 도련이 남죽에게 춤을 청한 놈 방이인데 어느 결에 그렇게 쉽게 교섭이 되었던가? 설사 여비를 구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어둠의 여자와 다를 바가 무엇인가 생각할 때 무서운 생각에 전신에 소름이 쪽도 닿았다. 남죽은 그렇게까지 변하였던가 과거 7년 동안의 과로 속의 비밀까지가 한꺼번에 눈앞에 보이는 듯하여 현보는 속았다는 생각만이 한결같이 들어 온전히 제정신 없이 거리를 더듬었다. 우울하고 불쾌하고 미칠 듯 또한 며칠이었다. 7년 전부터 남죽을 알아온 것을 유효치고, 극단이고 무엇이고를 조직하려고 한 것조차 원되었다. 속힌 것은 비단 마음뿐이 아니고, 육체까지임을 알았을 때, 현보는 참으로 미칠 듯 또한 심정이었던 것이다. 육체의 일부에 돌연히 변조가 생기 기 시작한 것은 다음날부터였으나, 첫 경험인 현보는 변화에 하늘이 뒤집힌 듯이나 놀랐고 첫째 그 생리적 고통은 견딜 수 없이 큰 것이었다. 용변할 때의 괴로움이란 살을 찢는 듯도 하여 이로 헤아릴 수 없었다. 세상에서 흔히 말하는 병이 바로 이것인가 보다. 즉시 깨우치긴 하였으나 부끄러운 마음에 대뜸은 병원에도 못 가고 우선 매약점에를 들렀다가. 하는 수 없이 그 길로 의사를 찾았다. 진찰의 결과는 예측과 영락없이 들어맞아서 별수 없이 의사의 앞에서 눈을 감고 부끄러운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찡그린 마음속에는 한결같이 남죽의 자태가 떠올랐다. 마음과 몸을 한꺼번에 속인 셈이나 남죽은 대체 그런 줄을 알았던가 몰랐던가. 처음에는 감격하고 고맙게 여겼던 애정이었으나 그렇게 된 결과로 보면 일종의 애욕의 사기로밖에는 생각되지 않았다. 7, 8년 전 건강하고 아름다운 꿈으로 시작되었던 남죽의 생애가 그렇게 쉽게 병들고 상할 줄은 짐작도 할수 없었던 것이다. 굳건한 꿈의 주인공이 7년 후 한다하는 밤의 선수로 밀려 떨어질 줄은 생각할 수 없었던 것이다. 아담하던 꽃은 조미 먹었을 뿐이 아니라 한빡 병들어 상하기 시작하지 않았던가. 책점 대중원 뒷방에서 겨울이면 화루전을 끼고 앉아서 독서에 열중하다가 이론투쟁을 한다고 아무나를 붙들고 채 사귀지 못한 이론으로 함부로 후려대다가 이튿날로 학교의 사건을 지도한다고는 조금 칠칠한 동무들이 모조리 방에 끌어다가는 의론과 토의가 자자하던 7년 전에 남죽의 옛 일을 생각하고 오늘의 남죽을 원망하는 이보다 그의 자태를 치근히 여기는 마음이 끝없이 솟았다. 어린 꿈에 자라가는 것은 여러 갈래일 것이나 그 허다한 신뢰 속에서 현보는 공교롭게도 남객에게서 가장 측은하고 빛나간 한 장의 표본을 본 듯도 하여서 우울하기 짝이 없었다. 부정한 수단을 써가면서까지 여비로 만든 50원 돈이 뜻밖에도 망측한 치료비로 쓰이게 된 것을 생각하고 그 돈에 기구한 운명을 저주하면서 답답한 마음의 현보는 그날 밤 초저녁부터 바에 들어가 잠겼다. 거기에서 또한 우연히도 문제의 거리의 불황자 김장로의 아들을 한 자리에서 마주치게 된 것은 얼마나 뼈저린 비꼬움이었던가. 반지를 하면서도 유들유들한 그 꼬락서니가 언제 보아도 불쾌하고 노여운 것이었으나, 그러나 남죽 자신의 뜻으로 된 일이었다면 그도 하는 수 없는 노릇이며. 무엇보다도 그 당장에서 그 녀석을 한대 먹여서 꼬꾸러뜨릴만한 용기와 힘없음이 현보에게는 슬펐다. 녀석도 또한 그 자리로 현보임을 알아차리고 가소로운 것은 제 술잔을 가지고 일부러 현보의 탁자에 와 마주 앉으며 알지 못할 웃음을 띄우는 것이다. 의왕 마주 앉았으니 술이나 같이 듭시다. 어느 겨인지 여급에게 분부하여 현보의 잔에도 술을 따르게 하였다. 희고 맑은 그 양주가 향기로 보아 솔레나는 지인인 것이 바로 그 밤과 같은 것이어서 이 또한 우연한 빌꼬음으로밖에 생각되지 않았다. 이렇게 된바에 무엇을 속이겠소? 더 놓고 말이지. 사실 내겐 비싼 흥정이었어. 네 알았소? 자랑이 아니라. 나도 그 길엔 상당히 밝기는 않아. 설마 그런 흠이 있을 줄이야. 뉘알았겠소? 온전히 홀린 셈이지. 그까지 지갑 쯤 털린 거야 아까울 거 없지만 몸이 괴로워 못 견디겠단 말이오. 허구 온날 병원에만 당기기도 창피하고 맥주가 지켜라기 날마다 와서 켰으나 이 몸이 언제나 개운해질는지는. 술잔을 내고는 얼굴을 찡그리고 쓴 웃음을 띄우는 것을 보고는 녀석을 해낼 수도 없고 맞장구를 칠 수도 없어서 현보는 얼떨떨할 뿐이었다. 당신도 별수 없이 나와 동료왕일 거요. 동료왕끼리 마음을 해치고 하룻밤 먹어봅시다 그려. 하면서 굳이 술잔을 권하는 것이다. 현보는 녀석의 면상에 잔을 던지고 그 자리를 일어나고도 싶었으나 실상은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할 난처한 표정대로 그 자리에 그저 앉아 있는 수밖에 없었다. 잘 들으셨나요? 들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책 읽어주는 안나였습니다. 감사합니다.